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쩌웨나는 그 의형제 왕주잉이 멘트를 봐줘서 량주호에는 살려줬었는데, 하지만 그 당리창이 코를 깨부순 소대가리는 골로 보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복수가 다 끝난 뒤 짱주인 당리창 등등은 이 1995년 11월부터 1996년 2월 말까지 이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입원했었다고 합니다. 요번이야말로 이놈들은 정신이 반짝 들게 얻어쳐 맞은 거였었는데, 이 1996년 2월 말 중국이 제일 큰 명절인 춘절이 다 끝나서야 짱주인 이놈은 이 부시시시해서 퇴원을 하였다고 합니다. 다른 사람들은 다들 신나고 행복하게 이 새해를 맞는 한편 이놈은 뭐죠? 아, 나 이 천하의 짱주인이 이 좋은 설날에 얻어 터져서 입원이나 해 있고, 참으로 이거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네.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. 내가 요번에 왜 이렇게 비참하게 당한 거지?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다 누구 탓이죠? 다 그 지샤오엔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? 아니, 한 달라면 저 벌려주면 그만이지. 그 지샤오엔이지 뭔지 뭐가 그리도 고귀하다니. 지가 뭐 수천해야 뭐야. 아, 생각해보니 이거 열받네. 짱주인 이놈은 자신이 손도끼를 허리 뒤춤에 꽉 차고는 이 벤츠에 올라서 붕 하고 지샤오엔이 가게로 출발했다고 합니다. 물론 이제 이 가게는 쩌웨나 일당이 뒤를 봐주는 나와 바디로 소문 났었고, 각종 깡패 양아치 놈들은 다들 고분고분했었다고 하는데, 물론 그러자 이 장사 또한 더더욱 온전하게 잘 되었었고요. 아, 짱주인 형님이 오셨습니까? 몇 분이시죠? 제가 모시겠습니다. 짱주인이 들어가자 이 복무원들은 극진히도 모시는데, 웬날 일당은 1년에 20만 위엔이 보호비뿐만 아니라 그 언제나도 와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 술과 아가씨는 모두 다 공짜로 모셨다고 하는데, 이게 말이 쉽지. 특히 그 아가씨 비용은 지효엔이 자신이 돈을 아가씨들한테 줘야 돼서 이 돈 또한 엄청났다는데, 하지만 짱주인은 아이다 아야 오늘 필요 없다. 그 너네 사자이 지효엔이 지금 사무실에 있니? 예예. 그 짱주인은 지금 화가 제대로 달아올라서 이 두 눈깔이 시뻘개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짱주인은 흔들흔들거리면서 2층으로 올라갔었고, 다른 법무원들은 바짝 긴장을 하는데, 왜냐면 저 짱주인이라 놈이 지금 허리 뒤춤에다가 이 도끼를 흔들흔들 쿡 차고 올라가고 있었으니 말이었죠. 자, 저놈이 우리 사장님을 이 한 도끼 해놓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? 어떡하지? 우리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야야, 우리 조용하게 따라가보자. 그렇게 복무원들은 요 살금살금 짱주인이 뒤를 따라섰고, 짱주인이 사장실로 들어가더니 문을 철컹 잠궈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떡하지? 저 날이 시퍼렇게 선 도끼에 한 번만 찍혀도 그 우리 간혈이 사장님은 곧바로 즉사하실 텐데 이거 어떡하지? 복무원들은 조급해서 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, 그럼 이때 짱주인 측은 어떠했을까요? 짱주인이 사장실 문을 확 열고 들어가자, 네, 이 지샤오엔은 그날도 빨간색 지퍼를 쫙 빼입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지퍼란 중국 사람들이 민족 복장인데, 몸매가 좋은 여자가 입으면 그야말로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. 또한 그날 지샤오엔도 요 술이 한 잔 잘 되어서 얼굴이 붉으스름하게 홍조가 낀 게 더더욱 이뻐 보였다고 하는데, 어머, 짱주인 오라버리네요. 무슨 일로? 지샤오엔은 요 살짝 놀라는 눈치인데, 무슨 일이냐고? 짱주인 이놈은 전에도 많이 나왔었지만 뭐 예의 범절 같은 거는 이 국에다가 말아먹은 놈인데, 내가 너 때문에 칼을 맞아서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입원했었는데 어떻게 해줄래? 나를 서류 쉰다고 이 북적북적 했었는데 나만 그 병원 침대에서 혼자서 먹고 싸고 했다. 너 이걸 어떻게 보상해줄 건데? 예? 그러자 지샤오엔은 당황해 하는데, 저 그래서 1년에 20만 위엔씩 요 보호비를 꼬박꼬박 바치고 법마다 술값과 아가씨값 또한 다 제가 안배하는데요. 그렇게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? 그러자 그딴 거는 이 다른 놈들도 다 받는 거고, 자 이러자 와서 이 칼자국에다가 아프지 말라고 호 해달라. 짱주인 이놈은 다짜고짜 위통을 벗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머, 뭐 하시는 거죠? 그러자 짱주인은 어이없어 하는데, 하차, 아직도 모르는 척하니? 뭐 애가 다섯 살인데 얼어 죽을 청순질이야 청순질. 에? 네가 그렇게도 깨끗하야? 그럼 내가 오늘 제대로 한 더럽혀야겠네. 이 짱주인은 그 지샤오엔한테 와락 덮쳐들었었고, 그 몸이 찰싹 걸쳐입은 지퍼를 쫙쫙 찢어냈다고 하는데, 그러자 꺄! 이 지샤오엔이 애처로운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. 뭐야? 도끼질도 시작한 거야? 밖에 복무원들은 그 지샤오엔을 살려보겠다고 부랴부랴 달려가서 문을 쾅쾅쾅쾅 치는데, 사장님 괜찮습니까? 사장님, 짱주 형님, 그 우리 사장님을 좀 놔주세요. 하지만 말입니다, 안에서 지샤오엔이 갑자기 소리 지르는데, 됐고
그 밖에 니네들 가서 볼 일이나 봐라. 예, 예. 이는 지샤오연이 스타일이 아닌데 왜 이러는 걸까요? 네, 왜긴 왜겠습니까? 이 술도 한잔 알딸딸하게 잘 됐겠다. 1년 반 동안 과부로 살아오던 그 적적함을 이 요번 기회에 화끈하게 풀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어라? 이게 아닌데? 안에서 부랴부랴 한참 볼일을 보던 짱쥔도 깜짝 놀랐는데 뭐지 이건? 이 갑자기 내가 당하는 것 같은 이 찝찝한 기분은 뭐지? 하지만 그 지샤오연이 짱쥔을 확 눕혀놓고는 위에 올라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저 안에서 대체 뭐 하는 거지? 그제야 밖에 공무원들은 요 문에다 귀를 대고 다시 듣는데 네, 이 안에서는 신음소리와 함께 철썩철썩이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, 그러자 남자 공무원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그 지샤오연은 그들이 마음속의 여신인데 저 짱준이라는 저 낡은다 놈한테 넘어갔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말이죠, 왜 그 당시에 이 강호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량주호에는 그 지샤오연한테 들이댔다가 다짜고짜 퇴짜를 맞았는데 이 짱준 이놈을 받아들 인 거였을까요? 네, 아마도 그 지샤오연이 독특한 취미가 아니었을까요? 지샤오연은 아마도 그 남자가 야수처럼 강제로 달려드는 걸 더 좋아했던 게 아닐까요?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도 원래 살아있었을 때는 그 짱쥔처럼 투박하고 이 여자를 함부로 막 다루는 그러한 낡은 날이었을 테니 말입니다. 이렇게 보면 그 량준호의 누마가 만약에 지샤오연이 제일 처음으로 이 사무실을 찾아갔었을 때 강제로 올라탔더라면 어땠을까요? 이 수많은 사건들이 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. 짱주인 이놈은 그 사무실 안에 잡혀서는 지샤오연한테 몇 시간 동안이나 휘둘러댔다고 하는데 네, 이 가만히 참고 있는 과부를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, 여러분. 그렇게 그날 밤 대여섯 차례나 막 휘둘러대서야 이 짱주인은 기가 싹 빠진 앙상한 몰골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짱주인은 요 달달달달 떨리는 다리로 겨우 벤츠를 끌고 아지트로 돌아갔었고 이튿날 점심까지 계속하여 푹 퍼져서 잤다고 합니다. 아바아바! 아바바바! 다른 놈들은 이미 다 일어나서 점심에 낮술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짱쥐만 계속하여 정신없이 자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그들 아지트 앞에는 빨간색 벤츠가 한 대가 척 도착을 하는데 이 차 문이 찰컹찰컹 열리면서 이 벤츠 안에서는 요 검은색 지퍼로 그 섹시한 몸매를 가리운 30대 여자 한 명과 그리고 5살 된 아들이 내리는 거였다고 합니다. 혹시 저 위에 짱쥐라고 있습니까? 웬나니 아지트 1층에는 접대원이 있었는데 그 여자를 보자 화들짝 놀랐는데 아니 저 위에 귀신 같은 것들 맨날 깡패 건다 놈들이 시비를 걸러 찾아왔었고 걸어서 들어가서 이 들것에 들리워서 나오더니 이 오늘은 이거 뭐지? 예예예 예, 예. 있습니다 있습니다. 그러자 있었구만요. 고마워요. 올라가자. 이 여자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지퍼를 딱 입고 요 구두발로 또각또각 거리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도 아찔했었다고 하는데 요 2층으로 올라가서는 문을 똑똑 두드리며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당리 창그 이리 일찍이부터 낮술을 시작하시네요. 근데 이 우리 짱주인 주인거는 어딨나요? 그러자 와 이쁘다. 싸화 이놈은 그 자신이 바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는 그 눈앞이 여자를 보고 혀를 끌끌 차는데 에? 우리 쥔거라고? 우리? 어이 짱쥔아 널 찾는다. 당리창이 그 곁에서 입을 하 벌리고 자고 있는 짱쥔을 발로 쾅쾅 차서 깨우는데 뭔데? 아 피곤해 죽겠대. 니네 뭘 몰라 그러는데 내 어제 죽다 살았다 이놈들. 짱주인이 겨우 눈을 뜨고 보자 그녀는 바로 그 어젯밤에 겁나게 철썩였었던 암호랑이 지샤오연인 게 아니겠습니까? 여기는 왜? 짱주인과 당리창 등등은 다들 지금 무슨 일인지 뭐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 지샤오연이 곁에 아들을 툭툭 치면서 얘기하는데 아들아 저기 저분이 이제부터 너희 아빠다? 예? 뭐라고요? 이 안에 있었던 놈들은 다들 놀라서 화들짝 일어나는데 이요? 아빠? 아빠? 이 5살 된 어린 꼬마는 그 짱주인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라니? 너 누굴 보고 아빠라고? 아빠? 아빠? 그 어린 꼬마가 이제 막 걸어오면서 안기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짱주인은 발따덩 일어나서는 이 뒷걸음을 치는데 내가 왜 네 아빠냐라고요. 하지만 지샤오연은 아들아 똑똑히 기억해라. 이제부터 저 짱주인은 너희 아빠다. 너희 친아빠다 이 말이다. 알아들었지? 그러니 빨리 가서 안겨라.
그 애가 막 달려오자 이 짱쥐는 기겁을 하면서 막 도망을 치는데 찌쇼예나 이거는 아니지. 너 지금 뭐 하자는 게야? 내는 아직 장가도 안 간 총각인데 내가 왜 얘 아빠냐고. 짱쥐니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이 도망을 치는 꼬라지를 보자 찌쇼예는 피시 웃는데 어찌됐든 저 애는 이제 너희 친아들이고 내는 너희 마누라다. 알았니? 이제부터 감히 어떤 개가 너희 곁에서 껄떡거리는 게 있으면 그때 가서 그건 내한테 죽는 거야. 어? 그지야 당리창 이놈이 알아챘다고 하는데 짱주인 너희놈 어제 술을 퍼먹다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더니만 지쇼예한테로 찾아갔었니? 야야 이런 걸 보고 이 진정한 원 플러스 원이 아니겠니? 하하하하. 네 그러자 곁에서 야마 또한 아바타바 아바타바 하면서 아주 깨꼬소하게 웃어대는데 그 뜻은 짱주인 너 이제 뭐가 되었냐 그래 임자를 제대로 만났네 였었는데 놈들이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데 짱주인 이놈은 제대로 울상이었다고 합니다. 아니 내는 지금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내한테 이래도 되냐고요. 네 그러든지 말든지 지쇼엔이 봐줄 리가 있겠습니까. 이 여자도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닌데 96년도부터 지쇼엔은 이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냈다고 합니다. 짱주인은 내 남자라고 이 난간 기차역 저외나 일당 중 넘버 투 짱쥐는 지쇼엔이 남자라고 말입니다. 하여 짱쥐인 이놈이 주위에는 그 뒤부터는 이 다시는 여자가 얼씬도 못했었다고 하는데 물론 룸사롱에서 이 떡을 치는 건 눈 감아주고 짱쥐이랑 연애를 하고 뭐 결혼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게 말입니다. 지쇼엔한테도 보디가드가 많았으니 그러한 보통 여자들을 겁주기에는 충분했겠죠. 하여 그 뒤에 짱쥐는 놀려줄 때는 짱쥐나 이 말이 나와서 그런 그 너희 아들이 너를 쏙 빼담았더라야. 어떻게 하면 그렇게도 묘하다냐? 네 물론 짱쥐는 펄쩍펄쩍 뛰면서 화가 났었겠지만 이제 뭐 어떡하겠습니까? 이제 다 엎질러진 물이고 딱 그냥 잘못 걸려든 거였었는데 하여 이 불쌍한 짱쥐는 죽을 때까지 연애 같은 건 해도 못 봤다고 합니다. 뭘 어떻게 좀 해볼까 하게 되면은 지쇼엔이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아빠! 아빠! 했었으니 말이었죠. 하지만 짱쥐인 또한 뭐 미친 장사만은 아니었었는데 그 지쇼엔이 워낙에 미인이고 돈도 많이 벌고 짱쥐한테 잘해줬으니 말입니다. 지쇼엔은 그 짱쥐니 가족들한테도 돈을 마구마구 쓰면서 잘해줬었으며 그러자 짱쥐니 집 식구들도 다들 며느리로 인정해줬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지쇼엔도 짱쥐니 덕을 톡톡히 본 게가 있는데 이제 다 같은 가족인데 그럼 그 뒤부터 보호비고 뭐고 어떻게 받겠습니까? 뿐만 아니라 쇼엔아 일당이 가족이라고 소문나서 그 할빈시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난동이 없는 가게로 되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96년도부터 97년도 죽을 때까지 짱쥐는 1년 동안 남이 아빠로 살다가 죽게 되는데 또한 짱쥐니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지쇼엔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. 짱쥐니 이놈 참으로 씁쓸한 인생이죠. 그러게 이 남자는 여자 문제에서는 한 발자국만 잘못 뛰게 되면은 그야말로 나락에 빠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짱쥐니 이놈은 아주 파란만장한 짧은 인생을 살다 간다고 합니다. 네 하지만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짱쥐 이놈이 활약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말입니다. 또 어떠한 사건들이 이 불쌍한 짱쥐는 기다리고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.